나는 23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서는 최송연의 남자친구 이재한과 최송연 어머니의 첫 만남 현장이 공개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실제 연예인 커플들의 리얼한 러브스토리와 일상을 담으며 연애와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과 과정을 담는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위트 넘치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시청자들의 연애, 결혼 세포를 제대로 자극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주 최송연과 이재한은 제주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송연은 부모님께 이재한과 결혼 선언을 했던 때를 떠올렸고, 이재한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모았다. 또한 이재한과 최송연 어머니의 만남까지 예고돼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최송연이 이재한을 어머니께 정식으로는 처음 소개하는 자리로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 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했다. 최송연의 어머니께 무한 신뢰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신뢰의 상징 네이비 정장과 블루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이재한과 지켜보는 최송연의 눈빛은 보는 이들까지 긴장하게 만든다. 이재한은 최송연 몰래 어머니만을 위한 깜짝 선물까지 준비했다. 꽃가게에서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그가 준비한 것을 보여줬는데 꽃가게 직원마저 이렇게 준비하신 분 처음 봤어요 라며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최송연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한 남자친구의 정성과 진심에 감동해 오빠 오늘 좀 찡했어 라며 눈물을 터뜨렸다고 해 과연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항상 듬직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준 이재한이 약속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안절부절못하며 여러 번 인사 리허설을 하는 등 초긴장한 반전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과연 이재한이 여자친구 최송연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고 꽃길을 걸을 수 있지는 오는 23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봄바람과 함께 시청자들의 연애, 결혼 세포를 자극할 부러우면 지는 거다의 봄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